어제 뭐 보셨어요? 지현우 씨가 KBS 2021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자 본인도 난감해하는 눈치더라고요.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제정신으로는 차마 따라가기 어려운 설정, 괴이한 캐릭터를 진지하게 연기해준 공이 아니겠느냐. 고생했다는 의미의 상이라는 겁니다. 이 대상의 무게라는 게 있어요. SBS 연예대상을 받은 미운누리 새끼. 1월 9일 방송에서 웹툰 작가 이말년 씨의 유튜브 콘텐츠 일부를 차용하는 바람에 표절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작진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요. 8관왕을 기록한 바 있는 골 때리는 그녀들의 편집 조작 논란이 있은 지 불과 2주 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거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꺼이 박수를 쳐줄 때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현우 씨가 민망해 하면서 신사와가시 쪽으로 대상을 이렇게 쓱 밀어놓은 셈인데요. 김사경 작가는 작가상까지 받았습니다. 신사와가시 이 드라마 대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째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해괴해지는 드라마입니다. 펼쳐놓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조명까지 수습이 될지 모르겠어요. KBS 주말극은 전통적으로 가족 드라마를 표방하죠. 이 가족극 안에 이 주인공들의 로맨스가 들어있는 구조인데요. 여러 가족 사이에 얽히고 설킨 사연 문제들을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내용이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회에는 이 결혼식 장면이 주로 나오고요. 또 하나 한결같은 것이 나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방송 중인 신사와 아가씨를 보면 나이 많은 축들 중에는 주인공 단단이 할머니로 나오는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신달래 여사, 그리고 단단이 아버지 박수철 외에는 죄다 어른다운 어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성악설을 기본으로 하는 드라마 같아요. 인간이란 본래 이렇게 저질들이다. 이런 얘기. 그래도 나름 어른 노릇을 하던 박수철이 31화, 32화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에나킴이 실은 전처 김지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후 뺨을 후려 갈기고 목을 조르다시피 하고 그리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력의 정도, 폭행이 강도가 아주 셌어요. 당연히 치가 떨리도록 분하겠죠. 갓난아이를 남겨두고 떠난 것도 분하고 어느 날 문득 돌아와 감쪽같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자신을 속여온 것도 분하고 무엇보다 또다시 물색 없이 같은 여자에게 마음이 흔들린 것이 분할 텐데요. 그렇다고 장르물에나 나올 법한 폭력을 쓰면 되나요? 에나킴이 과거사 생각 안 하고 여우짓하는 거 보기 싫었는데 아주 속 시원하더라, 맞을만하다, 오죽하면 그 착한 남자가 때렸겠느냐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TV 속에서 현실을 배운다는 걸 드라마 관계자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온 가족이 보는 주말 저녁 시간대에 공영방송에 합당한 장면은 결코 아니었죠. 저는 에나킴이 이 드라마 안에서 가장 질이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손에 피한 방울 안 묻히고 죄를 저지를 사람입니다. 이 부드러운 미소, 나긋나긋한 음성,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냐 포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피덩이 아이를 떨구고 떠날 당시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 싫다면서 훌쩍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 남편 박수철과 딸 단단이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함께 살아갈 꿈을 꿉니다. 엄연히 아내가 가정이 있는 남잔데 말이죠. 갖고 싶으면 즉시 가져야 하고, 싫증 나면 미련 없이 버리고, 김지영일 때나 에나킴일 때나 막상 막하예요. 이 드라마가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임영웅 씨가 부른 OST, 사랑은 늘 도망가, 이 뮤직비디오가 바로 이 장면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박수철이 단단히 엄마가 훌쩍 떠난 후에 아이를 안고 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이 목숨이 자기 소유인가요? 버리고 떠난 어미나 같이 죽자고 하는 아비나, 아이들 데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싱글 파파들 보기 미안하지도 않나요? 정말 무책임합니다.
다행히 대범이 엄마 연실이가 눈치를 채고 따라와서 둘이 힘을 모아 잘 살아보자 이렇게 울며 설득을 해서 두 사람이 살림을 합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단단이가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와 연실이가 바람이 났던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연실이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라는 걸 모르죠. 연실이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지만 박수철은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딸이 알게 되면 상처를 받을 것이니까 부디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자기 자식의 상처 생각해서 새 아내에게 몹쓸 굴레를 씌운 거예요. 어릴 때는 어려서 그렇다 치고 지금은 다큰 성인이거든. 이제는 바로 잡아야 옳잖아요. 책임감 없고 거기에 폭력성까지 내재되어 있는 남자. 그게 착한 남자의 탈을 쓴 박수철의 실체였습니다. 50화 예정이었는데 2화를 연장해서 52화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이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잖아요. 그러나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놈의 그 이영국 회장의 기억상실증도 다 나은 게 아니었잖아요. 26화, 27화, 조사라와의 약혼식장에서 쓰러졌을 때 기억을 되찾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조 실장에게 제가 더 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아주 가슴을 쳤어요. 이렇게 답답한 드라마는 처음 봅니다. 지금 32화까지 방송됐는데요. 아이 버리고 떠난 김지영이 애 낳김이었다는 걸 32화에 이르러서야 겨우 박수철이 알게 된 거예요. 이 단단이는 아직 애 낳김이 엄마인 걸 모르는 상태죠. 단단이가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찾으러 다니는 과정이 또 이어질 테고, 박수철은 감추려고 또 애를 쓰지 않겠어요? 다시 딸이 상처받는 꼴은 못 보니 어쩌니 하면서, 그러면서 또몇 회가 넘어갈 거예요. 다행히 에나킨과 박수철의 불륜 조짐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문제가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이 드라마 안에서 짝짓기에 돌입한 건지 러브라인 천지입니다. 장미숙이 박수철이 어릴 때 헤어졌다가 극적으로 상봉한 누나인데요. 이 누나의 아들과 연실이의 조카 강미림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이 장미숙의 아들 준호 역의 배우가 양병렬 씨, 옷소매 붉은 꽃동에서 이 덕임이 오라버니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두 사람이 사돈지간인데 교제 중인 거예요. 어느 날 난리 법석에 벌어지겠죠. 개봉 박두입니다. 그리고 연실이 동생 차건과 조 실장도 회장집에서 조사라가 쫓겨났을 때 한번 동침을 한 사이죠. 이영국의 기억상실증을 계기로 조 실장이 팽해버렸지만 또 연실이의 아들 대범이와 이영국 회장의 배다른 동생 왕대란의 딸 세련이도 교제 중이고요. 그런데 이 세련이가 현재 다른 남자죠. 유학 시절 사귀다가 헤어졌던 승호에게 다시 마음이 기우는 상황이 됐어요.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엄마에게 회사 지분까지 양도하며 집을 뛰쳐나왔던 세련이잖아요. 대범이하고 결혼하겠다고. 이 세련이 하는 짓 보면 애 낳김 딸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해 안 되는 거한 가지. 조사라의 모친인 이가자가 왕대란의 금고에서 이 수억대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아무리 부잣집이라지만 이영국이 뺏은 것으로 왕대란이 오해하는 눈치지만 이 도둑질을 하고도 아직까지 무사한 게 어이없죠. 조사라와 그 모친의 뻔뻔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이영국 내 막내 그 세종이가 입양된 아이라고 하는데 실은 조사라가 친모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조사라가 엄마라는 것은 대체 언제 밝혀지는 걸까요? 아니, 이 드라마에는 출생의 비밀이 몇 건이나 존재하는 거예요? 11, 12화에 박수철이 친누나 장미숙을 이 장모 덕에 찾습니다. 그때 장모가 이 장미숙의 칫솔을 훔쳐서 친자 확인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 한 수를 배워서 이 32화에 박수철도 에나킴의 칫솔을 훔쳐서 친자 확인 검사를 했었죠. 아마 종영 전에 세종의 친자 확인 검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막장 드라마를 그 비아냥거리잖아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출생의 비밀인데 이 앞에 벌써 두 건이나 있었고 밝혀질 것이 또한 건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사와 아가씨는 마치 있는 건 돈밖에 없는 이제 망종들만 모여 사는 집안 같습니다. 내세울 게 시청률밖에 없잖아요.
아니죠. 이 OST도 있습니다. OST는 또 아주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 시청률을 유지하고자 이렇게까지 막 나가도 되는 걸까요? 이 부디 대상의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종종 한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SNS의 DM 메시지로 이 한복이 어디 제품이냐, 혹시 협찬을 받으면 그 업체 이름을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협찬을 받지 않고요, 이 받을 생각도 없고요. 이제 한복은 거의 다 이제 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입던 한복을 리폼해서 입습니다. 지금 입은 이 조끼는 제가 결혼할 때 입었던 두루마기를 집에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동네 수선집에 맡겨서 한 10년 전쯤에 이 조끼로 만들었는데, 그 외에 제가 이렇게 배자 같은 형식의 한복을 입으면 그건 다 남자 한복을 리폼해서 입는 거예요. 이 얼마 전부터 이 솜씨 좋은 그 한복 전문 수선가 한 분을 알게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거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의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이 장롱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 한복들 꺼내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